유령 중에 우등생! 화재 씨 대표 유령은 내가 다 깨뜨리고 있다고! 불이야! 불이야! 여러분 불이 났어요! 빨리 대피하세요! 대피! 대피! 아 불났어요 여러분! 다음 필요한 건 이 젖은 수건! 준비가 가능하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탈출 시작! 이렇게 허리를 꼿꼿이 펴고 빨리 뛰어간다? 노노노! 안 돼요! 낮은 자세로 동료들과 함께 천천히 천천히 안전에 유의하며 탈출을 해야 한다고요. 어? 계단이 끊겼네? 어, 뭐지? 당황한 줄 아셨죠? 여기가 바로 초고층 건물에만 있는 피난 안전구요! 자, 따라오세요! 따라따라따 피난 안전구역엔 없는 게 없어요. 이렇게 급수전은 물론 개인 구호 설비와 방독면, 휴대용 비상 조명 등도 있어 안전한 탈출을 할 수 있어요. 비난용 승강기를 탑승하세요. 이제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피난용 승강기에 탑승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개인이대로만 하면 초고층 화재 대피 문제 없겠죠? 초고층 화재 대피 요령 5. 첫 번째, 불이야! 불이야! 주변에 화재 사실을 알리고 대피한다. 두 번째,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 연기 흡입을 차단한다. 세 번째, 낮은 자세로 안전하게 이동한다. 네 번째, 가까운 피난 안전 구역을 거쳐 1층으로 이동한다. 다섯 번째, 노약자나 부상자가 있다면 피난용 승강기를 통해 더욱 빠르게 이동한다. 개인이대로, 개인이대로 될 수 있다고, 될 수 있다고. 여러분, 꼭 개인이처럼 안전하게 대처하세요.